새만금 농생명 단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 의회 김경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군산시가 새만금 농생명 단지에 추진하는 사업은 사료 작물 재배와 묘목 시험장에 그치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활용한 꽃 문화축제를 제안했습니다. 김재신은 농진청 화훼연구단지와 연계한 꽃 문화 관광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순천만과 안면도도 국가정원과 꽃 박람회로 활용하는 만큼 농생명단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